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의원 선거구 두 곳을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교육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는 대신 도의원의 수를 두 명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현재 제주도의원 선거구 29군데 가운데 인구 상한선을 넘어선 곳은 두 군데. 대규모 택지 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삼양과 봉계, 아라동 선거구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인구가 급증한 3도 1, 2동과 오라동 선거구입니다. 결국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도의원 정수를 현재의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 공고안을 확정했습니다. 교육위원과 비례대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행정자치가 교육자치 지배 결과를 심화시키고 비례대표 의원 축소에 대해서는 여성, 장애인 등 소수 계층이 참여 여부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획정위는 이 같은 공고안을 제주도에 전달했고 제주도는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까지 특별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저희가 존중해서 우리 중앙정부라든지 관계기관들하고 이 부분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안을 가지고 우회 자치위원들이 앉아서 간담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도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도의원 설문조사에서는 교육위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 여론과 다르게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특별법 개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정수현 제주대학교 교수는 오늘 어제 열린 경제활성화 도민 대토론회에서 단지형 아파트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의 가수요가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이나 연립주택으로는 이 같은 초과 수요를 완화시키지 못하는 만큼 택지 개발을 통해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원도심을 되살리겠다며 과거 제주의 중심지였던 관덕정 광장을 복원하고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시대 제주 목사가 병사들의 훈련장으로 세웠다는 관덕정. 제주 4.3 사건의 무대가 됐고 해마다 입춘군 놀이가 열렸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일대도로 500m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든 뒤 광장을 복원해 대규모 문화 행사를 열겠다는 게 제주도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토론회를 열어 일제히 제주도를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광장과 함께 제주성 서문이 복원되면 사유지가 편입될 수밖에 없는데도 정작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매입되는 곳에서 임차하시는 분들도 모르고 상가주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몇 번 열리지도 않은 행사를 왕복 4차선 대도로를 500m나 막아가지고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막으면. 원도심을 활성화하려면 주차장을 늘리고 건축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기반 여건을 갖추고라는 거죠. 그런 걸 갖추지 않고서 한다고 하면은 시민 저항을 불어일으킵니다. 주민들은 SNS를 통해 반대 의견을 모아나간다는 계획. 하지만 제주도는 관덕정 광장 복원을 포함한 원도심 재생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민들과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 공항에 면세품 포장을 마구 버리는 그런 모습이 사진으로 보여지면서 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주 공항의 쓰레기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중국인들이 버린 쓰레기로 아수라장이 된 제주공항 국제선 출발 대합실.
하루에 2톤이 넘는 쓰레기가 나오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면세점에서 나온 쓰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면세점들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데다 중국인들이 서울의 면세점에서 물건을 산 뒤 제주공항에서 찾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데서 돈을 벌면서 쓰레기 배출하는 그 내용들 갖고 저희들이 시민들이 세금으로 그걸 처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 있는 물류를 저 뭐 물품을 가져서 인도장에서 저 주는 게 아니고 70%가 서울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면세점 측은 쓰레기 처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공항공사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그 미화원 투입부터 그다음 공간 그다음에 이제 그 인도장 내에 행랑의 그런 그 적지 않은 그런 부분 이런 것도 많이 협조해가지고 외국인 중에 여권과 출발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에 한해서는 시내 면세점에서 바로 물품이 인도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법을 개정하거나 제주도는 쓰레기 대량 배출 사업장에는 처리 비용을 인상하겠다고 밝혀 제주공항의 쓰레기 대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에서 쓴 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의 신용카드 지출액은 8,500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51%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6,500억 원으로 서귀포시보다 3배 이상 많았고 업종별로는 면세점이 2,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시설인 순으름 육아 나눔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하루 종일 텅 비어있는 곳이 많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와 장난감들이 가득한 놀이방.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텅 비어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만화를 볼 수 있는 영화관에는 빈 의자들만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 홍보가 좀 미흡했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그 공동육아 시설이라든지 모르신 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많고 이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아직 엄마들이 이제 요 내용을 잘 모르고 했기 때문에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용자가 하루 평균 4, 5명에 불과하다 보니 공동육아 공간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주말에는 대부분 문을 열지 않아 맞벌이 부부들은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알고 있어도 오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제 일 다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오려고 해도 주말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일에 오면 또 이렇게 스케줄 잡기도 어렵고. 현재 도내 순으름 육아 나눔터 10곳 가운데 절반인 5곳에만 전담 직원이 배치됐고 나머지는 운영시설 직원이 겸직하거나 관리자가 아예 없습니다. 기관에서 해가지고 조성을 한 데라가지고 주말은 자율로 일단 했거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종사자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관리를 또 해야 되겠으니까 주말에 출근해가지고 해. 제주도는 육아 나눔터에 리모델링 비용 5천만 원과 매달 운영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모든 읍면동에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소방장비 납품 비리로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공무원 50살 장모 씨의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장 씨는 A4용지 8장 분량의 유서를 통해 납품업체로부터 항공료를 지원받았지만 나중에 모두 갚았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또 검사가 윗선을 찾으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검찰 수사로 인한 압박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인 요즘 전남 흑산도 바다에서는 명물인 홍어잡이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60만 원을 넘나들던 흑산 홍어 가격도 절반 가까이 떨어지면서 맛보기에 요즘이 좋은 시기라고 하는군요. 목포 MBC 양현승 기자입니다. 동이 트기 전 흑산도 부두. 환한 불빛을 밝히고 도착한 어선에서 홍어가 무트로 옮겨집니다. 배 한 척이 경매에 올린 홍어는 80마리. 암수를 구분해 저울로 일일이 무게를 달고
상처를 확인해 등급을 따진 뒤에야 경매가 시작됩니다. 자, 이번 세 마리, 이번 치 세 마리, 야, 16만, 16만, 자, 6천원에 70번. 홍어는 찬바람이 나는 겨울철부터 초봄 사이 잡힌 게 가장 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올 들어 홍어가 잘 잡히면서 지난해 추석 무렵 소비자 가격으로 6, 70만 원까지 했던 홍어 가격은 요즘 35만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를 쏘는 특유의 향을 주문하면 석 달가량 저온시설에서 숙성을 거치고 싱싱함을 원하면 갓 잡은 홍어를 회로 뜨는 등 입맛 따라 각지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상당한 양이 나가지고 지금 소비재가는 한 큰 건 아주 큰 거는 한 30만 원 초반에서 후반까지. 일반 국내산 홍어와의 차별화를 위해 바코드를 붙여 원산지를 자랑하는 흑산 홍어는 초여름 금어기를 빼고 연중 조업이 이루어집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네, 봄을 앞두고 기온 변덕이 무척 심합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이 2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조금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땐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단계로 대기의 질은 양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의 기온 3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종일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3도에서 4도, 낮 기온은 6도에서 7도가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2도까지 떨어지는 등 막바지 추위가 이어지면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의 기온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가시거리는 5km 내외로 시원하게 튀어 있는 모습입니다. 섬 지역 흐린 가운데 종일 6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네,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에는 윈드셔 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의 한 어구 판매점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 일부와 어구, 가재 도구 등을 태운 뒤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판매점 안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전기 배선이 끊어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애조로 일대 무인텔 허가를 둘러싼 소송이 제주시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던 K씨 등 두 명이 최근 항소를 자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제주 경관을 보호하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해 2월 애월읍 광영리 애조로 인근의 무인텔 허가를 제주시가 불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전국 우정노조위원장 선고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당시 노조위원장 55살 김모 씨와 제주지역 대의원 3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노조위원장 선거는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닌데다 배임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며 노조의 자체 규정에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리사와 급식보조원 등 교육 공무직에 대한 새로운 전보 인사 기준이 마련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교육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 없이 전보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략팀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인사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다음 달 1일자로 교육 공무직 14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령하고 8개 직종 60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